그 중에 명사적 용법으로서 주어의 역할하는 거 있습니다. 치고받고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보면 뭐뭐 하는 것이 어떻다 해서 전부 다. 됐습니까? 뭐 오래된 습관을 고치는 것은 힘들다. To break an old habit is hard. 그 다음에 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다. 최선을 다하다를 최선을 다하는 것 만든 다음에 중요하다 앞에다 갖다 놨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그래서 이런 형태보다는 to do your best is important, 이런 형태보다는 it's important to do your best,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를 쓴다. 계속해서 뭐 하는 것이 어떻다, 뭐뭐 하는 것이 어떻다 계속 나옵니다. To understand this poem is impossible, 이 시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외국어 배우는 것은 재미없다.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는 것은 너의 건강을 위해 좋다. 뭐뭐 하는 것이 어떻다,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to 뒤에 동사를 붙여서 일단 뭐를 만든 다음에 것을 만든 다음에 것 뒤에 것이 어떻다 되고 있으니까 이게 주어로 사용된 것들.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은 재밌다. 골프 경기를 보는 것은 지루하다.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전부 다 주어로 쓰인 것을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어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오케이. 보어로 사용되는 거 간단하게 한번 되짚어보면, 보어로 사용되는 것은 뭐가 뭐 될 때, 것이다 될 때였죠. 그렇죠. 뭐 내 취미는 뭐뭐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 내 취미는 수업 시간에 조는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해놓고 딱 한 다음에 뭐라고 쓰면 돼? 신 땡땡 쓰면 되죠. 내 취미는 수업 시간에 조는 것이다. 왜? 조는 것이 아니라 다는 것이. 아니, 내 초등학교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 신모씨라고. 있습니까? 한국밖에 없네. 오케이. 그다음에 뭐 내 취미는 뭐 그날 배운 수업을 집에 가서 복습하는 것이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뭐 김땡땡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김땡땡, 황땡땡, 윤땡땡도 맞나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보호 역할하는 거. 여기 뭐 My dream is to become a singer. 내 꿈은 뭐 가수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 꿈이 이제 가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CJ E&M에서 하는 CJ에서 하는 그 뭐야 그 오디션에 나가는 거죠? 그렇죠? CJ에서 하는 오디션에 나가고 이제 CJ 일본 거 아닌데요? 네. 프로듀스 뭐 101 이런 거 있죠? 그렇죠? 프로듀스 101 이런 데 나가는 거죠? 이제 걔들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그렇죠? 투표 조작하고 막 그런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보호 역할하는 건 그런 거였고요. 목적어 역할에서 우리가 좀 이게 짜증 납니다. 봤듯이 외워야 될, 그러니까 동사들 중에서 to do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to do가 아닌 뭐만을 doing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애가 있고, 뭐 to 뭐가 와도 상관없는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워줘야 됐었죠. want to do, decide to do, hope to do, like, 뭐 need to do, plan to do, expect to do, 뭐 fail to do, 뭐 이런 것들, agree to do, agree 뭐 하다? 동의하다. 어글리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의하다 이런 것들. 이런 to do만을 좋아한다. 뭐 like 종족들이 있었죠. like, love, hate, start, begin, continue 등은 뭐가 오든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관련된 것들. 칼질하기. 무엇은 내 소원은 뭐다? 선물을 많이 받는 것이다. 많은 선물 받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my wish is to get many presents 하면 되겠죠. My wish is to get many presents의 뜻은 많이 받다인데 to를 붙이니까 뭐 이게 만약에 리더스 뱅크에 나왔으면 내 밑에다가 1, 2, 3, 4를 쓰겠죠. 그렇죠? 뭐 뭐냐 봤더니 내 소원은 당연히 선물 많은 선물 받는 것이다. 것이다 됐죠. 그러면 to get many presents라는 대답도 그렇고 뭐라고 부를래? What is your wish? 그렇죠. What is your wish? 됐습니까? 네 소원 뭐니? 그렇죠. 뭐 지니가 물어보는 거죠. 지니가 What is your wish? What is your wish? 그렇죠. 네. 몇 번 물어봐요? 세 번 물어보죠. 됐습니까? 뭐 일단 뭐 그 뭐 알라딘이 제일 먼저 빈 건 뭐였더라? 부자되는 거였나? 나가는 거였구나. 아 근데 그거는 사기 쳤잖아. 알라딘이. 맞아요. 네. 난 나가고 싶다고 얘기한 적 없어. 네가 나가게 해줄 수 있는지 내가 물어봤지 이랬잖아. 그게 좀
그래서 지니가 빡치잖아. 그렇지? 아니 다음번에 결코 이런 거 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부터는 다 셀 거야 이러면서 그 다음에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엔 부자가 돼요? 아 왕이 되나요? 아 왕자가 되나요? 네, 왕자. 어, 왕자가 되고 그 다음은 죽어가지고 물속에 빠져 그렇죠 그렇죠 물속에서 목숨 구해달라 그러고 마지막은 진이 사람 차바람아 뭐였구나 진이 너를 이제 풀어주겠다 램프에서 풀어주겠다 아무도 그런 소원을 빌어준 적이 없어 막 이러면서 막 감동받는 거죠 오케이 전부 다 자기 소원만 빌었는데 진이의 소원 들어준 적이 없다 어, 그런 내용이었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취미는 산을 오르는 곳 걷이었답니다 됐습니까 지금은 그 취미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 무슨 시제고 과거 시제겠죠 그럼 my hobby was to climb the mountain 되겠죠 my hobby was to 그러니까 또 뭐 계속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이 얘기 듣고 싶으면 산을 오르는 것 이때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His hobby. 그쵸. 그의 취미는 무엇이었니? What was his hobby? His hobby was to climb the mountain. 또는 사실 보호라는 게 보호로 사용되는 것은 마치 수학의 뭐하고 똑같냐면 등호기호하고 똑같아요. 등호기호를 이렇게 써도 되고 어떻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을 뭐로 사용해갖고 주어로 사용해갖고 뭐라고 해야 된다? To climb the mountain was his hobby 해도 똑같은 얘기가 되고 해석은 좀 다르죠 산을 오르는 것은 그의 취미였었다 이렇게 되겠죠 결국 주어나 수어로 쓰이는 거나 보어로 쓰이는 거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트의 계획은 매일 운동하는 것이다 케이트 plan is to exercise every day 하면 되겠죠 뭐 이래다 듣고 싶으면 what is Kate's plan what is Kate's plan it is to exercise every day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어머니의 직업은 어디에서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면 뭐가 되겠다 My mother's job is to teach math at a high school. 그럼 되겠죠. To teach math at a high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is your mother's job? 그럼 되겠죠. What is your mother's job? It is to teach math at a high school. 네,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내게와 산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팩트니까 시제 현재일 거고. My favorite activity is to go for a walk with my dog. 되겠죠. 됐습니까? 자,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나뉘고요. 얘는 누구랑 같이 해야 된다? 주어로 사용되는 투부정사하고 같이 설명해야 된다. 왜냐하면 방금 얘기했던 것들 지금까지 쭉 했던 것들 중에서 이거 My wish is getting many presents 해도 되죠. 이거 전부 다 됩니다. My hobby was climbing the his hobby was climbing the mountain. Kate's plan is exercising every day. My mother's job is teaching. Math at high school. My favorite activity is going for a walk with my dog. 전부 다 된다. 얘들은 전부 다 뭐하고 뭐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하고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하고 보어로 사용되는 경우 모두 다 to do와 뭐를 doing을 동명사를 투부정사의 명사용법과 동명사를 모두 쓸 수가 있다. 근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얘기가 다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알맞은 형태로 써라 이렇게 돼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모르는 단어는 없을 것 같긴 한데 invite의 뜻은 설명한 invent인가요? 아, 초대하다죠 됐습니까? travel 여행하다 learn 배우다 또는 뭐 깨닫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깨닫다 알게 되다 오케이 그럼 1번 동의 children like to eat sweets 오케이 children like to eat sweet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 다빈 I hope to travel all around the world. I hope to travel all around the world. 초이 Do you want to buy a new backpack? Do you want to buy a new backpack? 다솔 Peter needed to learn Korean and Japanese. 오케이 Peter needed to learn Korean and Japanese. 규현
My family plan to go on a picnic this weekend. 그래서 다빈? Did Jacob? Jacob decide to invite Anne to the Halloween party? Did Jacob decide to invite Anne to the Halloween party? 예, 그래서 초이 최점 다 맞았죠. 자, 그렇다면 내가 like에다가 하늘색을 칠했어. 그렇죠. 네. 그러면 왜 하늘색을 칠했을까? 라고 물었는데 얘기했죠? 방금 to eat 대신에 뭘 써도 된다? eating을 사용해도 된다. Children like eating sweets. 뭐 아이들은 뭐 하는 것을? 단 것 먹는 것을 좋아한다. 그럼 hope는 어때요? hope는 to do doing 다 됩니까? hope to do 밖에 안 되고 또 want to do 밖에 안 되고 또 need to do 밖에 안 되고 또 plan to do decide to do 이로 시작하는 expect to do 그쵸 또 w 시작하는 wish to do 또 잘 읽겠어 또 would like to do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도 뭐 fail to do 있었고요 fail to do 그다음에 또 agree to do 뭐뭐 하는 것을 동의하다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 would like는 like하고 다르게 뭐하고 똑같다? want하고 똑같다 wish to do, expect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need to do want to do, hope to do 됐습니까? 네 okay, I hope to travel around the world 난 세계 여행하는 것을 희망한다 이 말이죠 what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계속해서 명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what으로 집어던지면 what do you hope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똑같죠 what do they like what do children like 애들 뭐 좋아해 to eat sweets 하는 거 너 무엇을 희망해 to travel around the world do you want to buy a new backpack 넌 새 배낭 가방 사는 것을 원하니 필요 needed 필요는 필요로 했었다 그렇죠 무엇을 한국어와 일본어 배우는 것을 됐습니까? 일본어 배우지 말지 이제 쓸모도 없을 텐데 My family plan 나의 가족이 뭐 했다? 계획했다 무엇을? To go on a picnic this weekend 그렇죠. 이번 주말에 소풍 가는 것을 여러분들 공원 피크닉은 여러분들 서술형이라든지 수행평가에 써먹을 일이 많기 때문에 꼭 알아두세요 소풍 가다 go on a picnic 출장 가다 go on a work go on a busines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Did Jacob decide? 제이콥이 뭐 했니? 결정을 내렸니? To invite Anne. Anne을 초대하는 것을 어디에? 할로윈 파티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녀의 희망은 뉴욕에서 사는 것이다. 이러고 있네요. 그러면 그녀의 희망 Her hope is to live in New York. in New York. 안 되겠죠. Her hope is, 예? Yeah? Okay, 그래서 얘는 답이 두 개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도 해도 된다? To live 대신에, 그렇죠? living을 써도 되겠죠. Her hope is living in New York. 그래서 얘는 왜 두 개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문장에서 무슨 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보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보어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죠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번에 나는 나의 나는 너의 사촌 만나기를 원한다는 나는 원한다 I want 무엇을 to meet your cousin or 커즌이고 이 경우에는 meeting으로 바꿔 쓸 수 없다 왜 없다 want니까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like였으면 상관없겠지만 아니죠 I want to meet your cousin what do you want I want to meet your cousin 됐습니까 사촌이 예쁜 모양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사가 설명 필요하다고 뭐지 자, 그 다음, 형용사 용법.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거. 지금까지는 앞만 길어봤자, i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러니까 투부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란 얘기나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으로 물어보면 된다는 얘기가 전부 투부 정사가 뭐로 사용된 경우야? 명사. 그렇죠. 명사처럼 사용된 경우고 학교에서 끝났죠. 네. 그렇죠? 네. 한 5과쯤에서 끝났겠네요. 그렇죠? 6과에서는 동명사 하고 있겠네요. 아직 거기까지 안,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갔나요? 오케이. 그렇죠. 학교에서 뭐 하고 있는가? 머리 눈을 막 굴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학교에 투부 정사 다 끝났지? 명사용법. 그렇죠. 지금 요즘 뭐 배우고 있어? 부사용법? 투두의 부사용법 하고 있습니까? 아, 나 알잖아. 저 학교 놀고 있어요. 지금 나가는 게 없어요. 상 말고. 꼭 보면은 저렇게 얘기한다니까. 버스는 지금 안 보겠는데. 영어는? 하이랑 영어가 안 나와.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 진도는 언제 나가십니까? 그러면 애들한테 못 먹어요. 그렇죠. 나는 그러는데. 나갈 건 나가야지. 저희 때문에 진도 받고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나가서 나가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워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부터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다 라는 얘기를 쭉 얘기하면 먼저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경우 뭐뭐 할 또는 뭐뭐 하기 위한, 그러니까 뭐뭐 할 시간이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한 의자 이런거, 뭐뭐 하기 위한 돈, 여기에 있는 시간, 의자, 돈 전부 공통점이 전부 다 뭐예요? 그렇죠. 앉을 의자 이런거. 어떤 의자? 앉을 의자. 어떤 시간? 좀 이따가 7시 되면 집에 갈 시간. 어떤 시간?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 특징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책에 설명이 빠져 있는 거라 그러면서 뭐에 있네? 살아있네. 전치사가 투부정사의 끝에 있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함께 놀 친구 이런 거 얘기할 때 play friends야, play with friends야. play with friends. play with friends라고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함께 놀 친구라는 표현도 friends to play with 이렇게 만들어야지 함께 놀 친구가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연습하기 위한 종이 하고 싶으면 뭐 글씨를 쓰기 위한 종이 하면 종이 위에 글씨 쓰다가 write paper야, write on paper야. write on paper. 그러니까 글씨 쓸 종이라는 표현도 paper to write on이라고 on이 살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지만 편지를 쓰다는 write a letter죠. write a letter. 그러면 써야 할 편지는 a letter to write 해야지 거기다 대고 또 a letter to write on 하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형용사용법에서 살아있네를 잘 구분하기 위해선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편지 쓰다 write a letter. 됐습니까? 네. 친구랑 놀다 play with friends. 이게 튀어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play friends 이상한데? 아, play with friends지. write paper 아닌데 이상한데? write on paper. write a pen. 이상한데? 그렇죠. write with a pen.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형용사적 용법에서 어려운 거고, 이건 선생님이 어떻게 이걸 하나하나 모든 걸 다 해줄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뭐 영어 공부하다가 뭐지? English. 그러면 공부해야 할 영어는 뭐겠어? English to study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근데 공부할 방, 공부하기 위한 방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 방 안에서 공부하다가 뭐야? 방 안에서 공부하다. Study in a room이죠. 그러면 공부할 방은 뭐가 되는 거야? A room to study in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공부방, a room to study in 해야지. A room to study 하면 안 돼. A room to study 하면 뭐 해야 할 방이란 말이야? 연구를 해야 할 방이란 말이야. 아, 이 방이 어떻게 생겼나? 이 방이 구조가 어떤가 막 뭐 파보고 막 벽 막 이렇게 까보고 막. A room to study in 해야지 공부방이 되는 거야, 공부방. 왜냐하면 방 안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study in a room이니까. 그래서 이런 살아있네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추가로 얘기한 건 something, nothing, anything이나 someone, no one, anyone, 뭐 somebody, nobody, anybody 등은 형용사가
뒤로 무조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뭐 마실 차가운 건 something cold to drink. cold something to drink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것들이 문제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 이거를 하라는 얘기였구나. 네. 자, 이것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다는 유형은 어떻게 하면 될까? This is an important fact to remember. 계속해서 다솔 스미스 씨는 오늘 할 일이 많다. Mr. Smith has many things to do today. 그 다음에 초이, KT는 파티에 입고 갈 새 드레스를 살 것이다. KT는 방에 와서 드레스를 입고 갈 것이다. Okay, to wear to the party. 그리고 5번. 다빈, 이 방에는 독일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5번이야. 네. There isn't anyone to speak German in this room. To speak German in there isn't anyone to speak German in this room.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5번?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아, 6번. 브라이언은 지금 배고프다. 그는 먹을 것을 찾고 있는 중이다. Looking for something to eat. 그 다음에 야구를 하기 위한 자 이거 내가 뭘 설명하고 싶냐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가 운동장을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지금 여기 써 있는 이 문장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뭐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냐면. 내가 운동장을 봤더니 거기에 어떤 아이들이 많이 있다? 야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처럼 보여요. 근데 이 과에서는 그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는 뭐다? 야, 야구 할래?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나도 할래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야구를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입니다. 그리고 설명하고 나 문장을 완성시키고 나서 왜 그런지를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답은 There are many children to play baseball.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은. 자, 일단 하나씩 살펴보면 다 맞았고요. 일단 첫 번째, This is an important fact. 이것은 뭐다? 중요한 사실이다.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누구는 이것은 뭐다? 중요한 사실이다.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기억해야 할. 자, 보면 우리말에서는 절대로 중요한 사실이다. 기억해야 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가 명사인 fact를 꾸며주고 있죠. 자, 형용사적 용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이 형용사적 용법이 꾸며주는 명사가 뭔지도 잘 찾아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는 사실이죠?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 중요한 사실. 또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 기억해야 할 사실. 그러니까 기억해야 할 이라는 이 말의 토막도 뭐를 꾸미고 있고? 사실을 꾸미고 있고 중요한 이라는 이 말의 토막도 사실을 꾸며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당연히 뭐가 떠올라? important라는 한 단어가 떠오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혼자서 꾸미기 때문에 어디서 꾸며준다? fact, important야, important fact야. 그러니까 이 어순이 우리말하고 똑같죠? 네. 그렇죠? 근데 기억해야 할 이라는 말은 to remember로 하니까 길어졌죠? 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뒤로 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important fact to remember 이런 식으로 important 앞에서 꾸며주고 to remember는 뒤에서 근데 꾸밈을 받는 건 전부 다 뭐다? fact라는 거. 됐습니까? 명사로서. 그 다음에 스미스 씨는 오늘 가지고 있는데 많은 해야 할 일을 갖고 있죠. Mr. Smith had many things to do today.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케이티는 뭐 하기 위한? 파티에 입고 가기 위한 새 드레스를 뭐 할 것이다? 잘 것이다. 그럼 여기 보면 새 드레스, 새라는 말도 드레스를 꾸미고 파티에 입고 가기 위한도 드레스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근데 새라는 단어는 한 단어니까 앞에서 꾸며주고 있죠. 그렇죠? 드레스를 꾸며주고 있고 그 다음에 to wear to the party는 파티에 입고 가기 위한이라는 말이 길어졌으니까 어디로 간다? 뒤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 new dress to wear to the party.
그 다음에 5번 이 방에는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There isn't anyone. 아무도 없단 얘기죠. 아무도 없다. 아무도 아무도인데 To speak Germany in this room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 이 문장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랬는데 뭐가 이상한가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까? 네. 오케이. 됐습니까? 아. 이런 거 이제 제보하면 언제요? 벌써 누가 제보했을 거 근데? 제보인 제보하면 되세요. 네? 제보. 뭐 문화상품권 같은 거 주기도 한데 제일 먼저 제보한 사람한테 진짜요? 네. 찾겠다. 네네 그거 제보의 기준이 학원이 안 해도 돼요. 여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원래 그래야 제일 빠르겠지. 오, 난 절대 못하겠다. 이게 책 출판사가 어디야? 비상인가? 네. 비상. 요즘 제보다. 지금. 됐고요. 오케이. 그래서 there isn't anyone. 아무도 없다. 자, 독일어를 하다가 speak German이죠. 그렇죠. 한국어를 하다는 뭐예요? Speak Korean이죠. 그러니까 there isn't anyone to speak German in this room.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독일어를 할 수 있는 anyone도 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는 먹을 걸 찾고 있다. He's looking for something to eat 하고 있네요. 먹기 위한 것, something to eat. 자, 그 다음에 설명할 건 뭐냐. 자, 여기 전부 다 전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전치사가 얘는 그렇고 전치사가 없죠. 왜 없느냐. 자, 그 사실을 기억하다가 뭐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다. Remember the fact죠. 그렇죠? 그러면 remember in the fact도 아니고 remember to the fact도 아니고 remember about the fact도 아니고 그냥 remember the fact 하면 되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전치사가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많은 일을 하다를 만들어 볼게요. 많은 일을 하다. Too many things. 전치사 필요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드레스를 입다. 그 드레스를 입다. Wear the dress. 그렇죠. Wear in the dress도 아니고 Wear at the dress도 아니고 뭐 Wear for the dress도 아니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선생님 이게 to는 뭐예요? 이건 to the party인 거죠. 파티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play. play는 필요가 없는 이유가 play 뒤에 뭐 있기 때문에 그냥 뭘 만들고 있어? play 베이스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고요. 얘도 왜 필요 없어? speak 뒤에 뭐가 필요한 게 아니고 speak German이 왔기 때문에 독일어 하다 speak German 독일어를 할 수 있는 to speak Germa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뭔가를 먹다를 만들어 보세요. 뭔가 먹다 something to eat something. 그렇죠. 뭔가를 먹다가 eat something이죠. 뭐 eat 뒤에 그냥 전치사 필요 없이 what에 대한 대답에 그냥 오면 되죠. 전치사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여기도 살아있네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없다. 자, 그 다음 4번. 자, 여기에 있는 대로 야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운동장에 봤더니 애들이 막 야구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많이 있어.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There are many children. 자, 야구하다. Play baseball. 야구하고 있는 Playing baseball. 이렇게 해야지 야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동명사다, 현재분사다. 동명사. 뭐뭐 하는 것이야, 뭐뭐 하고 있느냐. 그럼 얘를 보고 뭐라 그래? 현재 분사란 말이에요. 야구 딱 봤더니 막 애들이 야구하는 애들이 많이 있으면 There are many children playing baseball 이렇게 해야 되고요. 야 야구할래? 라고 물어보더니 저요 나도 할래 이럴 때는 뭐 하기 위한 아이들이 많이 있다? 야구를 하기 위한 아이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There are many children to play baseball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예문은 이렇게 반드시 고쳐서 생각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맞는 말을 써라. I have a lot of books. I will read them this week. 네, 내가 책이 난 많은 책을 갖고 있고 나는 이 them은 못 읽었어요.
더 북스 대신 왔죠. 그쵸? 더 북스. 나는 읽을 거다. 그 책을 언제? 이번 주에. 네. 그러면 나는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냐면 많은 책을 갖고 있죠. 네. 많은 책은 책인데 뭐 하기 위한 많은 책이야? 이번 주에 읽기 위한 많은 책을 갖고 있다니까. I have a lot of books to read this week.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he has some dogs. 그는 개 몇 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He takes care of them. 그가 뭐 한답니까? 그렇죠. 그럼 같은 말은 take care of하고 같은 말 동의야 뭐가 있디? Look after. 그렇죠. Look after가 있죠. 그 다음에 규현아 또 뭐가 있디? 왜 하필 나냐 이런 표현이에요. 다솔 뭐가 있디? Careful. 그렇죠. Care for가 있죠. 비교. Care about은 뭐예요? Care about은 신경 쓰다, 상관하다. I don't care about it. 나도 신경 안 써. I don't care for him. 나는 그를 돌봐주지 않아. 됐습니까? 네. Care for, look after, take care of. 자, 어쨌든 그는 개 몇 마리가 있고 그는 그들을 돌봐주며 그는 개 몇 마리를 갖고 있다고 했네요. He has some dogs. 개는 개인데 뭐 해야 할? 돌봐야. 그렇죠. 그러면 he has some dogs to take care of. 이 of를 보고 뭐 해 있네? 살아있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치 동희야? 그래서 따뜻하니까 잠이 잘 오지 그치? 방문 여기다 그니까? 원래 추워야지. 지금 추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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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오고 말라. He has some looks to take care of. 그 다음에 she has something new. 그녀가 자 이 something new에 어순 주의하라 했습니다. new something 하면 안 된다 했어. 새 책. new book. 새 thing. new thing. new thing. 됐습니까? Thing new 하면 안 돼요. 근데 새로운 어떤 것은 new something이 아니고 뭐다? Something new. 어순 주의하세요. 이번에 중2들 시험이 이거였습니다. Something new. Okay. 그래서 뭔가를 새로운 거 갖고 있는데 she has to tell it to you. 그녀가 자 has to tell 이거 무슨 뜻이야? 그녀가 그렇죠. 말해야만 한다죠. 이 has to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그렇죠. She must tell it은 something new 대신 왔죠. 네. To you. 너에게 그것을 얘기해줘야만 한다. 그러면 그녀가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어요? 뭔가를 갖고 있죠. 새로운 뭔가를 갖고 있죠. 새로운 뭔가는 뭔가인데 뭐 해야 할? 너에게 말해야 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she has Something new. Something new는 something new인데 어떤 something new? To tell you. She has something new to tell you. 그러니까 여기에 new가 꾸미는 건 뭐예요? Something이죠. To tell you가 꾸미는 건 뭐예요? Something. 그렇죠. Something인 거죠. 됐습니까? new를 꾸밀 수는 없습니다. 형용사적 용법이 형용사를 꾸며줍니까?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에게 말해야 할 새로운 뭐 어떤 사실 something new to tell you. 됐습니까? 오케이. 아이쿠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런던에는 방문해야 할 많은 장소들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거잖아. 그치? 네. 그쵸? 네. 그러면 한 개가 있다고 얘기할 예정이야?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할 예정이야? 여러 개가 있다고 얘기하겠죠. 그쵸? 네. 그쵸? 그러면 이거는 런던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무슨 시제고? 현대 시제. 그쵸. 많은 장소들이 있다. There are many
그렇죠. There are many places. Places는 places인데 뭐 하기 위한? 방문하기 위한. 그러면 방문하다? Visit. 방문하기 위한? To visit.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where에 대한 대답 붙이면 되겠죠. 어디에? In London. There are many places to visit in London.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가 이거를 똑같은 표현을 visit 대신에 뭐 런던에는 갈만한 많은 장소가 있다 이렇게 해도 똑같은 얘기잖아. 네. 그렇죠. 고를 써서 똑같은 얘기 좀 한번 만들어 주세요. 네. 됐습니까? visit 대신에 고를 써서 표현해 주십시오. 오케이. 그 다음에 알렉스는 그를 도와줄 누군가를 필요로 했다라고 하네요. 시제는? 과거 시제. 그렇죠. 그러면 누구는? 알렉스는 무엇을? 그를 도와줄 누군가를. 그렇죠. 그를 도와주기 위한 누군가를 뭐 했었다? 필요로 했었다. 그럼 알렉스는 필요로 했었습니다. 알렉스 needed. What? Whom? Someone. 어떤 사람이죠? Someone인데 어떤 someone? To help him. 됐습니까? 자, 이와 같이 to 뒤에 동사가 오고 뭐가 하나 더 나온 게 동어를 이루고 있으면 여기에 살아있네를 굳이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lex needs someone to help him. 그를 도와주기 위한 어떤 사람? 그를 도와줄 사람? Someone to help him. 그를 돌봐줄 사람? Someone to take care of him. 그쵸? 맞습니까? 자, 그럼 돌아가서 얘를 go를 써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here are many places to go to in London. 잘 알고 있네요. 그쵸? 오케이. Go to places야? Go places야? Go places. Go to places죠. 그쵸? Go school이야? Go to school이야? Go to school.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표현을 go를 썼을 때는 얘를 보고 뭐에 있네? 살아있네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Go places가 아니고 go to places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앉을 의자는 뭘까요? 앉을 의자. To sit on a chair. To sit on. 됐습니까? 이 on을 보고 뭐에 있네? 살아있네. Sit a chair야? Sit on a chair야? Sit on a chair. A bench to sit on.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됐습니까? 뭐 여러분들 뭐 여행 가서 막 한참 걷다 보면 I need a bench to sit on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그쵸? I need a bench to sit 이러면 안 돼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 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에서는 살아있네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난이죠. 지금까지 한 얘기 끝났어요. 됐습니까? 지금까지는 뭐를 꾸며주는 거 얘기한 거야? 명사. 명사를 꾸며주는. 됐습니까? 앉을 의자, a chair to sit on. 써야 할 편지, a letter to write. 읽어야 할 편지, a letter to read. 편지 읽다. Read a letter. 하니까 전치사 필요 없죠. 살아있네. 됐습니까? 네. 지금 방금 얘기했던 chair, letter. 이런 것들 전부 다 명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형용사적 용법이었고요. 이제부터는 부사적 용법인데요. 선생님이 to 부정사 설명하면서 되게 공을 많이 들이는 거 느껴지십니까? 네. 네. 됐습니까? 중3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봅니다. to 부정사. 됐습니까? 양이 좀 많은 문법이에요. 네. 자, 두 번째 부사적 용법은 크게 우리가 지금까지 1, 2, 투부정사가 나올 때마다 1, 2, 3, 4를 했었는데 뭐뭐 하는 것은 명사적 용법이었죠? 네. 그렇죠? 그럼 뭐뭐 하기 위하는 형용사적 용법이었죠? 네. 아니, 뭐뭐 하기 참 위하여 두 번째 하는 거. 뭐뭐 하기 위하여는 부사적 용법이었고요. 뭐뭐 하기 위한이 형용사적 용법이었고 뭐뭐
해서도 부사적으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여기 책에는 자꾸 목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명사적 용법에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목적이라 안 하고 나는 의도라고 한다 했어요. 뭐뭐 하려는 의도로,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한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why? why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에 그래서 부사적 용법이다.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 when, where, how, why 많이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 해서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그래서 I am glad to meet you 할 때 만나봤죠. glad 감정이죠. 기뻐하는 이란 뜻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서 why에 대한 대답이라서 그래서 또 부사적 용법. why are you glad? 왜 이렇게 실실 쪼개고 있니? To meet you. 왜 쪼개고 있다? 너를 만나서 기분 좋아가지고. 그렇죠? Why are you smiling? Why are you laughing? 어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갖다 놓을 데 없어서 갖다 놓은 무슨 조건? 결과적으로. 잠에서 깨보니 집에 불타고 있었더라. 그래서 어른이 되었더니 뭐? 어른이 되었더니 결과적으로 변호사가 돼 있더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부사적법이라 했습니다. 뭐 아버지한테 뭐 들은 게 있겠죠 뭐.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빠져 있는 것도 하나 있다 했는데 어찌 어떤도 부사적법이라 했어. 어찌 어떤도. 그러면서 너는 점프할 준비 됐니? Are you ready for Are you ready to jump? 어, for 쓰고 싶어? Are you ready for jumping? 됐습니까? 자, 그래서 Are you ready to jump를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래도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한테 이 to jump가 명사적 용법이 무슨, 그러니까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실험용으로. 됐습니까? Are you ready to jump 했을 때 이걸 해석하면 너는 점프할 준비되었니? 그러니까 준비는 준비인데 어떤 준비? 점프할 준비. 그래서 무슨 적용법이라고 하는 놈들이 있다?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놈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투부정사의 용법을 여러분들 지금 한참 물어 여러분들 이 뭐 리더스뱅크에서 투수 나올 때마다 1, 2, 3, 4 해가지고 이거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계속 뭐 하고 있냐면 해석 가지고 해요. 해석 가지고.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틀린다 그랬어. 그래서 투부정사의 용법이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구분할 때 해석은 몇 퍼센트만 도움받아라? 80%만 도움받아라. 자, 이게 만약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이게 뭘 해야 돼? 이게 명사라 해야 되죠. 그쵸? 근데 ready의 뜻이 뭐예요? 이게 준비입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준비된이라는 무슨 시야 이거? 어떤 시? 형용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 아니고 무슨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이라. 그리고 왜 부사적 용법이라 하면 어찌 어떤을 만들기 때문에 어찌 준비된 뛸 준비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부사적 용법이라는 거 해석만 가지고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명사인지 구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틀릴 때가 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왜 자꾸 얘기하냐 이게 왜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헷갈리냐고 얘기하냐 Is it time to go home? 이거 해석하면 집에 갈 시간이니?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떤 시간 집에 갈 시간 어떤 준비 점프할 준비 우리말 보면 똑같아. 그쵸? 그러니까 얘가 형용사적 용법이잖아. 그쵸? 그럼 얘는 형용사적 용법 맞죠?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표시되고 이 타임이 품사가 뭐야? 명사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 집에 갈 시간 어떤 준비 점프할 준비 얘는 근데 형용사적 용법 아니라고. 그러니까 해석 가지고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규현아, 첫 번째 거는 세 가지 중에 뭐디? Jesse was sad to lose her wallet. 이 세 가지 중에 뭐디? 가문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동희야, Bob grew up to be a dentist는 결과야? 오케이. 그 다음에 다빈아, my father gets up at 6 to go jogging은? 아, 의도. 의도더라?
그 다음에 초이야, I was happy to get a present from you. 아모니야? 나돌아, they came to my house to watch your soccer game. 의도. 의도 든가요? 오케이, 그럼 규현, 채점. 네가 한 거랑 똑같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Jesse was sad to lose her wallet.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y was Jesse sad? 그렇죠. Why was Jesse sad? Why was she sad? 그래서 제시가 어땠다? 슬펐다. 왜? 그녀의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여기에 sad가 바로 뭐를 나타내는 형용사? 그렇죠. 감정의 형용사죠. 그래서 어찌 슬픈, 어찌 슬픈, 지갑 잃어버려 슬픈. 그래서 얘 뭐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사정법이죠. 그 다음에 이건 뭐 많이 나왔던 겁니다. 이거 grew up 뭐 이런 거 나오면 약간 뻔한 느낌이 이제 들죠. 네. 밥은 뭐가 됐다? 어른 됐다. 그래서 어른 됐더니 뭐가 되어있더라? 치과의사가 되어있더라. 아십니까? 원래는 결과적 용법은 어때 원래 뭐를 이걸로 만든 거냐면 밥 grew up and he became a dentist. 밥은 어른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덴티스트가 되었습니다. 근데 엔드가 없어지는 바람에 뭘 못 쓰게 됐다? 힐을 못 쓰게 됐고 그리고 또 비케임은 비케임의 형태로 되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또 치과의사가 되다라는 뜻만 가지고 있고 치과의사가 되다라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의미는 갖고 있되 문법적으로 to 부정사를 쓰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렇다면 이게 명사적 용법이 아닌 이유를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명사적 용법이 아닌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명사적 용법이라면 암만 길어봤자 그러면 밥 grew up it 안 되죠. 그렇죠. 밥이 어른 됐다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암만 길어봤자 it이 안 되니까 명사적 용법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다면 형용사적 용법이 아닌 이유는 형용사적 용법이라면 이렇게 되고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명사가 있어야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명사는 이 to become a dentist 앞에 명사는 뭐밖에 없어? 밥밖에 없고 너무 멀어. 밥밖에 없죠. 됐습니까? 너 똘맞냐 나한테? 들키지 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래서 뭐도 아니다. 명사 아니 뭐야 형용사적 용법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갖다 놓을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갖다 놓은 게 무슨 용법이다? 무슨 용법이다. Okay, my father gets up at 6. 우리 아버지가 6시에 일어나신대죠? 네. 그렇죠?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does your father get up at 6? 누가 아버지 6시에 일어나시노? 그랬더니 뭐 하기 위하여? 조깅하러 가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러니까 6시에 일어나는 의도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 go doing도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세요. 뭐 하러 가다 할 때 go doing. 근데 소풍 가다는 go on a picnic이고요. 됐습니까? 낚시 가다 go fishing. Go fishing. 쇼핑 가다 go shopping. Go shopping. Go swimming. 됐습니까? go doing도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I was happy. 나는 어떤 감정 상태가 됐다. 나 행복했대죠. 왜? To get a present from you. 너로부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Why were you happ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y에 대한 대답이죠. Why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 2번 빼고는 다 why. Why was Jesse sad? 제시 왜 슬퍼했어? To lose a wallet. 지갑 잃어버렸어. Why did your father, why does your father get up at 6? 왜 6시 일어나시는데? To go jogging 하려고. Why were you happy? 왜 행복했는데? To get a present from you 했기 때문에 너한테 선물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they came to my house. 그들이 우리 집에 왔대죠. 네. 그렇죠? 왜 왔대요? To watch a soccer game 하기 위하여.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별함을 얘기했어. 그게 뭐였더라? In order to로 바꿨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번하고 5번은 my father gets up at 6 in order to go jogging so as to go jogging. 5번도 마찬가지 they came to my house in order to watch your game so as to watch your game 라고 고쳤을 수도 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미추치 부분을 바르게 해석해라. 그럼 규현아, didn't they went out to play basketball은 뭔 소리야? 그렇죠. 그러면 위에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A처럼 풀면 이건 뭐야? A처럼 풀면 오케이, 의도죠. 네. 목적이라 해도 되지만 목적어랑 헷갈리지 말라고. 목적어로 쓰이는 건 명사적 용법이야. 동사의 목적어 I want to go there 이런 거 목적어로 쓰인 거 의도를 나타낸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 초이야, please가 동사로서 무슨 뜻이지? 부탁합니다? 어, 그런 뜻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규현, 또 무슨 뜻이 있지? please가 동사로서. 오케이, 사전 찾는 법을 또 얘기해 드려야 되나요? 오케이, 무슨 뜻이 있지? 무슨 뜻이 있지? 기쁘게 하다. 그렇죠,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 있죠. 자, 이렇게 찾아보면요, 여기엔 다 안 나오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감탄사, 제발이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제발요, 제발요, 부디 제발요, 제발요 하다가 여기 있네. 어, 동사 이러면서 나오잖아. 동사. 그니까 뭐? 됐습니까? V and you can't please everybody. VN이 뭐예요? 타동사. 타동사. 자동사. You can't please everybody. You can't please everybody. You can't please. 너는 기쁘게 할 수 없다. 누구를? 모든 사람들을. Please가 기쁘게 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pleasing의 뜻은 기쁘게 하는. 하는. Pleased의 뜻은 기쁜. 기쁜. 기뻐하는. 기쁘게 하는 걸 당했잖아. Pleased는 입장 밖에 어떤 시니까. 그래서 she was pleased. 그녀가 뭐 했다? 기뻤다. To win the game 해서. 그러면 얘는 A처럼 풀면 얘는 뭐야? 감정의 원인이죠. 감원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 Why did they go out? Why did they go out? 그들은 왜 밖으로 나갔니? To play basketball 하기 위하여. In order를 쓸 수가 있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의도인지 감정의 원인인지 결과인지 어찌 어떤인지. 왜 그러냐,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옵니다. 다음 중 in, 어, to, 어떤 긴 글에 보면 to 부정사가 여러 번 나올 수 있죠. 그럼 to 부정사마다 밑줄을 그어놔요. 그래서 1, 2, 3, 4, 5 써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1, 2, 3, 4, 5 중에서 앞에 in, or를 쓸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케이, 그러니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old man lived to be 96 years old. 그 할배가 살아서 몇 살 됐다? 6세가 되었다. 그래서 위에 문제처럼 풀면 이거 바로 뭐? 그렇죠. 살았더니 결과적으로 96세가 되었더라. 그 다음에 we are going to Scotland. 그렇죠. 우리는 스코틀랜드로 가고 있는 중이다. 왜? To meet our friends 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친구를 만나려는 의도로 스코틀랜드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1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 in order to play basketball, they went out. 나갔어요. 왜 나갔는데? In order to play basketball. We are going to Scotland. 누가 we are going to Scotland 이렇게만 얘기했어. 네. 우리 스코틀랜드 가고 있어. 그러면 뭐라고 되물을까? Why are you going to Scotland? 왜 가고 있는데?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죠. To meet our friends 하기 위하여. 하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I went to the supermarket in order to buy some milk. 내가 슈퍼마켓에 갔대죠? 네. 왜 갔대요? 우유를 사기 위하여. 그래서 in order 날려버리고 to buy some milk 할 수 있다. Emily used the internet. Emily가 뭐 했다? 그렇죠. 인터넷 사용했죠. 네. To do her homework. 그녀의 숙제를 하기 위하여. 그렇죠. 인터넷을 사용한 의도죠. 그렇죠. 네. 이유죠. 의도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Emily used the internet in order to do her homework. 그녀의 숙제를 하려는 의도로 인터넷을 이용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에 갔다. 왜 식당에 갔다고? 저녁을 먹기 위해. 그렇죠. 그럼 저녁을 먹기 위해라는 토막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y에 대한 대답이고, 그러면 얘는 명사야, 형용사야, 부사야? 부사. 부사란 말이죠. 그러면 저녁을 먹기 위해란 말은 저녁을 먹다를 조물딱조물딱 만져주면 되죠? 네. 그렇죠? 저녁 먹다. Have dinner. Have dinner. 그렇죠. Eat dinner보다는 have dinner가 좀 더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갔다. 그 다음에 식당으로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렇죠. 그러면 저녁을 먹기 위해는 why니까. 자, 여러분들 어순에 대해서 잠깐만 짧게 설명할게요. 어순은 보통 뭐 나온 다음에는 이거 나온 다음에 이거 나오고, 혹시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그 다음에 넣죠. 그렇죠. 요 순서, 이게 있을 필요가 있을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보통 하여튼 그래도 늘 거의 항상 있는 거, 명령문 제외하고 이건 항상 있죠. 누가 뭐 한다, 얘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이거 문장의 형식 할 때 나중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어쨌든 요 부분 나오고 나서 됐습니까? 와, 그러니까 동사 뒤에 what이나 whom에 대한 대답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부사는 내가 만약에 능력만 되면 100개도 넣을 수 있거든요. 됐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진 않지만 하여튼 부사는 몇 개, 몇 토막이 와도 사실 상관없어. 됐습니까? 자, 그런데 부사가 여러 개 오면 얘들끼리 뭐를 먼저 놔야 될지 여러분들이 모를, 지금 확실히 모를 수가 있는데, 그때 나는 이렇게 외웠어. 그러니까 부사가 여러 개 오면 순서는 뭐다? 장방시이다. 이건 뭐겠어? 얘는 됐습니까? 장방시이 순서대로 부사대로 놓습니다. 그러니까 where에 대한 대답, 이거 이 토막이 끝난 다음에 혹시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면 있으면 where에 대한 대답을 놓고, 그 다음에 how에 대한 대답 놓고,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why에 대한 대답을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데 강조하고 싶으면 얘들이 또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부산, 그러니까 주어 동사나 이런 부분 문장의 주요, 나중에 문장의 형식 할 때 자세하게 다룰 건데, 이 부분은 순서를 함부로 못 바꿔요. 예, 특별한 문장, 뭐 명령문이라든지 감탄문이라든지 뭐 의문문이라든지 뭐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지만, 이 부분의 순서는, 아니 바꿀 수가 없지만, 미안, 이 부분은 딱 고정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뭐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순서는 장방시이다. 그럼 얘는 장소고 얘는 이유니까 얘 먼저 나온 다음에 얘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갔다, 위가 went 했죠. where to the restaurant. The why에 대한 to have dinner. 해도 되고 in order to have dinner. 뭐 so as to have dinner. 뭐뭐 하기 위하여,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니까 이때는 in order to나 so as to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났다. 그렇죠. 나는 화가 났어요. I was angry. 그렇죠. I was angry. 뭐 좀 고급스럽게 난 영어 하고 싶어. I got upset. 됐습니까? I was angry.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to hear the news. Hear the. 이 경우에 여기에 in order to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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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여기 만약에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내가 뭐 했다? 화가 났다. 그렇죠. 내가 화난 의, 화를 낸 의도가 뭐야?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화를 냈다. 그 소식을 들으려면 화를 내야 되나 봐.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얘는 의도가 아니고 뭐예요? 감원이죠. 감정의 원인. Why were you angry to hear the news? 그렇습니까? 이렇게 부사적 문법 이어내요. 됐습니까? 오케이. 저번 시간에 수업 끊었는데 다음 시간에 또 시작해요. 뭐, 뭐, 인생이 그렇습니다. 와, 시험 연속. 인생의 시험 연속이랬어. 자, 누가 그랬어요? 네? 난 안 그랬는 것 같은데.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벤츠로 보이는 게 다. 자, 이 부분은 그냥 다 하겠습니다, 지금. 네? 이 부분은 지금 다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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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굳이 숙제 안 했다고 얘기는 안 할게요. 아싸. 내가 하는 거. 오케이. 투 부정사는 투 뒤에 뭐? 투
동사원이요. 오케이, 선생님 뭐 그냥 두라고 얘기하죠. 물론 be가 올 수도 있습니다. to be도 돼요. to be 또는 to go, to went 읽어도 되겠죠, 그쵸? 네. 되는 것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투 웬트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과거형이니까 안 되죠. 뭐 투 라이크스 이런 거 되겠죠? 그렇습니까? 투 라이킹 이런 거 되겠죠?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투가 뭐일 때? 전치사의 투일 때. 아 네. 여러 가지 하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좀 짜증나요. 투가 투 부정사의 투도 있고 전치사의 투도 있기 때문에 미리 잠깐만 예고를 하면요. Look forward to라는 말이 있어.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이거 붙여 써야 되는데. Look forward to의 뜻이 뭐냐면 이게 뭐 학수고대하다 그러면 알아들으려나? 학수고대하다. 몰라요. 학의 머리처럼 뭔가를 고대한다. 고대했나 빵? 미안해. 자, 학이 목을 쭉 빼고 있잖아. 학 목이 길죠? 아, 그러면 이거 다른 말로 뭐라 할까? 무척 바라다. 무척 바라다. 난 너를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 이런 거. 어? 어, 아기 다리, 고기 다리. 학수고대. 이게 look forward to가 학수고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척 바라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나는 너를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다 할 때 I look forward to meet you 이렇게 해야 돼.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뭐라서 I go to school 할 때 to 하고 같은 거야. 뭐 이런 게 그냥 좀 있다가 이제 한 중2 말이나 좀 나올 거 미리 그냥 뭐 이런 것도 있다 라는 거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to 하고 전치사의 to는 다른 겁니다. 뭐 어쨌든 to 부정사라면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형태로서 문장에서 명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뭐뭐 하는 것은 어떻다 할 때도 있고 뭐뭐 하는 것이다가 될 때도 있고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한다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한다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가 뭐였더라? Expect to do 뭐뭐 하는 것을 계획하다? plan to do 그렇죠. 뭐뭐 하는 것을 바라다 3종 텐트 세트 wan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하나 더 넣자면 want 하고 똑같은 would like to do 됐습니까? 네. 자 주어 역할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기는 이란 뜻으로 좀 주어 자리에 동사 앞에 쓰인다. 그런데 이때 to 부정사가 길어지면 영어에서는 동사가 빨리 나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뭐를 쓰고? 과주어 is 쓰고 그 다음에 진짜 주어 그러니까 to 부정사를 문장 뒤로 보낸 다음에 얘를 뭐라고 부른다? 진주어라고 부른다. 그래서 to cut an orange is easy. 그래서 오렌지 자르다를 오렌지 자르는 것 만들어놨죠. 오렌지 자르는 것은 쉽단데 it is easy to cut an orange. 그래서 to cut an orange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easy?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it을 총 몇 가지 배웠어요? 4가지. 오, 그렇게 많이 배웠어? 3가지 배웠죠, 3가지. 제일 먼저 배운 it은 I like it을 배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사실 순서로 따지면 사실은 초등학교 때 막 뭐 뭣도 모르면서 따라 불렀던 거 It's sunny 뭐 이런 거 배웠죠. 사실은 이 it보다 이 it을 더 먼저 배운 거 아닌가? It's sunny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배운 게 지금 배우고 있는 It's good for your health to go jogging 할까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가주어. 근데 요거하고 요거 둘은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그것이라고 해서 가지 않는다? 뜻이 없다. 똑같은 얘기. 그냥 이거 화창하다죠? 네.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랬고 아이 미안. 이걸 보고는 그렇죠. 비인칭 주어라고 했고 얘를 보고는 가주어라고 한다. 네. 이제 하나 남았어. 이제 it에 대해서 딱 한 개 남았습니다. 됐습니까? 그거는 한 중3 때쯤 나올 거고요.
이 깨졌다예요? 아, 네. I realized it hard to learn Spanish. 이때 이런 it 나간대요. I realized it hard to learn Spanish. 이 뭔 소린 것 같아? 나는 깨달았어. 깨달았어. 응. 깨달았네요. 이것이 어려운 거 아닌데? 강해서. 네? 이게 그냥 뭐 문법 이런 거 다 때려치우고 I realized it hard to learn Spanish가 뭔 소리 하는 것 같아? 나는 깨달았다. 스페인어 배우는 것이 어렵다는 거. 잘하네 그래. 난 스페인어 배우기가 어렵다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죠. 네. 그쵸? 그럼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얘를 보고 가목적어라 그래. 가주어에 이어서 가목적어 나오는데 뭐 그러겠어요. 예, 뭐 이제 그런가? 전문가 뭐 생각했어요. 지워버려. 여기까지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 언젠가 또 나오겠죠. 그때 되면 아 반가워 뭐 이러면 되겠습니다. 하나도 안 먹어보시겠죠. 자, 그래서 주어로 쓰인 거 맞고 이제 보어로 쓰인 건 사실 위에 같이 있어야 된다 했어. 왜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랬더라. 여기 지금 순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랬는데 주어로 쓰이는 경우하고 보어로 쓰이는 경우 왜 같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투두도 되고 두잉도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보호에 설명하는 거 뭐뭐 하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무엇을 주어를 좀 설명한다. 여기에 my dream is to become a singer 같은 경우는 my dream이 주어죠. 내 꿈. 왜냐하면 동사 앞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내 꿈은 가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my dream이 주어고 여기에 는 이라는 게 보충 설명하자는 얘기예요. 내 꿈 equal to become a singer다. 그리고 becoming a singer 해도 된다 라는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외워야 되니까 want to do, decide to do, hope to do, need to do, expect to do, plan to do, agree to do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fail to do. 그 다음에 like는 많죠. 딸린 식구들. like, love, hate, start, continue, start, begin, continue 이런 것들. 네, 그래서 Jake wants to open the window. 오케이, 그 다음에 I need, 나는 필요로 한다. to buy an umbrella, 하? 는 것을. 근데 사실은 need to do 같은 경우에는 need to do 같은 게 물론 이게 뭐 문법적으로는 need의 목적어고 이게 what do you need에 대한 대답이고 명사적으로 있는데 근데 사실은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내용상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have to buy an umbrella 하고 똑같은 뜻이죠. 그렇죠? 또 뭐하고 또 똑같은 뜻이죠? 그렇죠? I must buy an umbrella 하고 같은 뜻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냐? need to do를 가지고 뭘 표현할 수 있다? need to do를 가지고도 아이고 아이고 그렇죠? 의무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need to do. 그렇죠? 그래서 동희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you need not to does in class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죠? 동희한테 뭐라 한다? you need not to does 아이고 does in class 무슨 뜻이게요? 너는 수업 시간에 졸지 않을 필요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아, 이거 나온 김에. 자, to do에다가 not을 넣고 싶어. 뭔 얘기냐? 예를 들어, 나는 거기 가고 싶다는 I want to go ther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이거 나는 원한다. 거기에 가는 것을. 근데 나는 거기에 안 가는 것을 원한다.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 I want not to go there.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됐습니까? 뭐뭐 하는 것, to do. 뭐뭐 안 하는 것, not to do. To not do 이런 거 아니야. Not to do야, not to do. Not to do. Not to do. 됐습니까? Not to do야, not to do. 뭐지? 뭔가 드립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됐습니까?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 됐습니까?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 됐습니까? to do, not to do. 나 분명히 얘기해 줬어. 됐습니까? 네. 분명히 얘기해 줬다. 네.
몰라,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뭐 언젠가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to 부정사의 형용사 대용법. 전혀 다른 얘기 다시 시작합니다. 앞에 왼쪽 편에 전부 다 앞만 길어봤자 is로 바꿨을 수 있는 what에 대한 대가 what do you want? what is easy? what is your dream? 됐습니까? 네. 오케이, 지금부터는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끊어읽기 할 때 맨날 이렇게 되고 여기에 뭐가 하나 보인다? 명사가 하나 보이겠죠. time to 이런 것들, money to buy a car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차 살 돈. I don't have any money 하면 되겠죠. I don't have any money to buy a car. 난 차 살 돈이 없어. 걸어 다녀. to 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쓰여서 명사를 해석은 뭐뭐 하는이라고 돼 있는데 마음에 안 듭니다. 뭐뭐 하기 위한 또는 뭐뭐 해야 할 이란 뜻으로 수식하는 대명사의 어디에 위치한다? 뒤에 위치한다. 먹을 것 something to eat 했죠? 그렇죠? 따뜻한 먹을 것 something warm to eat 그럼 되겠죠? 그렇죠? 수업 시간에 누가 도시락 까먹나? 오케이. 나는 많은 일이 있다. 일은 일인데 뭐 해야 할? 해야 할. 됐습니까? 뭐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겠지 뭐. 됐습니까? 먹을 일은 없겠죠. I have a lot of work to eat. 하면 재밌겠다. I don't have much money. 나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뭐 하기 위한? To buy a new car. 새 차를 구입하기 위한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에 공통점은 지금 이렇게 끊어읽기 표시했고요. 그 앞에 있는 녀석을 잠깐 표시해보면 얘랑 얘죠. 하나는 일이고 하나는 돈인데 공통점은 둘 다 명사라는 점. 됐습니까? Money to buy, work to do. 그 다음에 뭐 이거 얘기 또 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이런 녀석들이 할 때 일단 여기에 얘 대명사라고 써있는 게 이게 얘들 얘기하는 거야. something, anything 이런 애들 something cold to drink니까 something 다음에 뭐가 온 다음에? 차가 온 다음에 to do는 그 다음으로 간다. something cold to drink. 오케이, do you want something cold to drink? 됐네요. 됐습니까? 어? 이건데 왜 이거지? 그렇죠. 우리 집엔 차가운 마실 것밖에 없다. 됐습니까? 우리 집 가스 끊겼다. 됐습니까? 냉장고밖에 안 돌아간다. 네? 우리 집이 그렇다고 지금. 돈 좀 줘. 너 잘하네. 선생님 돈 좀 주세요. 잘하네. 돈 좀 줘. 가스비 좀 내게. 됐습니까? 네? 오케이. 아, 그렇군요. 투 부정사의 부정법. 방금 했던 겁니다. 투 부정사가 부사처럼 어찌 하다를 만들거나 어찌 어떤을 만들거나 어찌 어찌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며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근데 when, where, how, why 다 아니고 거의 다 why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의도라든지 감정의 원인이라든지 결과라든지 또는 뭐 뭐를 만든다. 어찌 어떤을 만들기도 한다. 됐습니까? 먹을 준비된 ready to eat 하면 되겠죠. 오케이. 왜 자꾸 배고파 죽겠습니까? 밖에서 뭐 이상한 냄새가 자꾸 올라오고 음식 냄새가 올라오고 그렇죠? 옆에서 뭐 쩝쩝거리고 있고 그렇죠? 됐습니까? 쫙쫙쫙 많이 먹던데? 오케이. 오케이.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려고 같은 경우에 to 앞에 in order to를 쓸 수 있고 이거는 의도죠. 아, 누가 보지 6시 왜 일어나시노? 조깅하러 가기 위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감정의 원인 뭐뭐 하다니 뭐뭐 해서 만나서 반갑다. I am glad to meet you. glad 뭐 happy 이런 것들 감정. 오케이. pleased. pleasure는 명 pleasure는 기쁨 명사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뭐뭐 해서 뭐뭐 하다는 뭐 결과적이죠. 둘 데가 없어서 이렇게 뭐 grow up, live 라든지 뭐 wake up 이런 것들 get up 이런 것과 함께 쓰이죠. 뭐 자다 일어나 버렸더니 뭐 어떻게 됐다. Sally studied hard in order to pass the exam.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I'm glad to see you again. 감정의 원인이죠 이건. 그 다음에 크리스 grew up to be a famous actor. 크리스는 자라서 유명한 배우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 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자 동명사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동명사 하고 나서 리더스 좀 할게요. 자, 좀 이제 투부정사하고 동명사 좀 같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 왜 또? 어? 뭐라고? 아, 알겠어요. 오케이. 동명사의 쓰임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동명사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뭐, ing 붙인 건데, 뭐뭐하, 는 것. 마치 투부정사의 명사형 용법처럼, 뭐, 라이더 바이크 하면 자전거 타는데, 투 라이더 바이크도 자전거 타는 것이 될 수 있지만, 또 뭐더 라이딩 어 바이크도 자전거 타는 것이 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쭉 뭐 되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렇죠. 뭐 travel by train은 기차 타고 여행하던데 traveling by train 하면 기차 타고 여행하는 것이고 안만 길어봤자 it is fun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부 it이 할 수 있는 역할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it is very important. My job is it. 내 직업은 그거야. Justin finished it. Justin 그것을 끝냈어. I'm interested in it. 난 그것에 관심 있어. I'm interested in studying Romance. 난 로마 역사 연구하는 것에 관심 있다. Justin finished it. 끝마쳤다. Reading the cookbook. 요리책 끝 읽는 것을 끝냈다. My job is decorating flowers. 내 직업은 꽃 장식하는 것이다. 깨끗한 물 마시는 것은 중요하다. 뭐 방금 배웠던 거하고 뭐 비슷한 것들 있죠. 하지만 얘들은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것들. 이거 뭐 아 이거 내가 설명했었나?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케이 나쁜 물이 드셨군요. 네. 저희 한번 갈라. 어 뛰어내리려고 향기 따라서 뛰어내리는 거 알겠지 설마. 향기요? 오케이. 향기요? 밖에서 자꾸 냄새가 올라오지 않나? 아, 치킨 사서 왔어. 저 또 시작했다 저거. 걸베이 모드 또 시작했다. 오케이 자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계속하다 어 컨티뉴는 둘 다 좋아했는데? 어? 컨티뉴는 계속하다고 둘 다 되잖아. 그럼 계속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두잉만 좋아하는 건 바로 누구? 킵. 킵이 지키라는 뜻도 있지만 킵 두잉 하면 계속 뭐뭐 하답니다. 킵 워킹. 계속 걷다. 그니까 그 다음에 얘는 피니시고 그 다음에 즐기다는 대표적인 enjoy. 부정하다는 뭘까요? 몰라요. D로 시작하는데 decide to deny. deny. 그니까, deny 써놓으세요. 네. 없을 테니까. 어디냐고? 어디냐 하면, 여기에 있네요. enjoy, finish, avoid, mind, give up, deny. doing만 좋아하는 애들 여기 있네요. deny, 부정하다. 부인하다, 부정하다. 오케이. 어, 싫어하다, 헤이트잖아. 네. 헤이트 둘 다 된다더니. 아, 저는 마인드. 마인드? 어, 마인드. 마인드잉. 마인드잉. 그 다음에 그만하다. Stop doing. 그 다음에 quit doing. Stop quit. 똑같은 뜻. Stop quit. 그 다음에 이건 뭘까 연습하다는 practice doing. practice doing. 그 다음에 피하다 A로 시작하는데 거기 있을 텐데 없나? avoid doing. 그 다음에 포기하다 뭐죠? give up 있죠? 네. 그 다음에
Consider. Consider doing. Consider doing. Consider doing. Oh. 유튜브에서 컨설 컨시더 막 그런 뜨거워. 자, 요까지만 뭐 더 안 써도 돼요. 요거까지 써도 돼요. 그래도 suggest doing, imagine doing, dislike doing, 그다음에 admit doing, 그다음에 risk doing, put off doing, postpone doing, admit doing. admit은 아까 나왔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외워요, 선생님? 외우지 말아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포기하나? 그쵸? 포기하나? 그쵸?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은 내가 지금부터 쓰는 방법이 효과가 있었어. 그쵸? 계속 소리 내서 읽기. 아닙니다. 아니에요? 뭐 노래 같이 읽고 시험치기! 자! 아니 노래 아니고 노래처럼 열심히 노래 부른다? 리듬감을 넣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너, 와 좋습니다. 여러분 막 이걸 외우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하네요. 그렇죠? 내가 학생 때 했던 방법 뭐 keep doing, finish doing, enjoy doing, try doing, mind doing, stop doing, quit doing, practice doing, avoid doing, give up doing, not doing, stop doing, even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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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ing 붙이는 거였는데 별로 재미없었고요. 네. 자, 내가 그렇죠. 내가 이제 시집 장가갈 때가 됐어. 그렇습니까? 아, 그래서 들어봤죠? 네. 시집 갈 때가 돼가지고, 이제, 집에서, 만약에 이제 시집 갈 때가 됐다, 시작! 그렇습니까? 네. 집에서 이제 긴장해서 버리고 있는데, 엄마가. 자, 그쵸? 어떤 사진? 남경사진. 어떤 사진? 그쵸?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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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찰칵. 저 사진이요, 이제. 등정사진. 야, 만나 봐라, 야. 야가 있잖아, 발꼬랑 내가 정말 지독해갖고, 그렇긴 한데, 어, 만수는 그 부자다, 말했어. 오케이? 됐습니까? 한 10분 이상 같이 있으면 몸에 이상 반응이 일어나긴 하는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호흡감이 마비 되기 시작하고, 막 몸에 두드러기가 막 생기고, 됐습니까? 뭔가 막 배타가 급동이 막 설사 막 갔다고, 막 이런 부작용은 있는데, 애가 돈이 많아. 됐습니까? 아, 근데 네, 뭐... 만나봐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제일 먼저 뭐 하겠어? 그래요. 만날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consider meeting이 많겠지. consider 그렇지. consider meeting이 말 거 아니야. 만날까 말까 뭐 해볼까? 고민해 보자. consider meeting이 많은 거야, 그렇지? 네. 만날까 말까 막 하다가 아씨 도저히 안 될 거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dislike meeting이 많겠지. 네. 그렇죠. 만나기 싫겠지. 네. 그렇죠. 엄마가 아 싫어요. mind meeting이에요. 이랬어. 네. 만나는 게 싫어요. 막 이랬어. 그래서 엄마가 아이고 야야. 어, 돈 만술급인데 뭐 방법면 쓰고 평소에 살아라. 그랬어. 어? 그래갖고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아빠 양말. 됐습니까? 아빠 양말을 이제 아빠 퇴근하고 그러면 빨리 빨래통 넣지 바로 나왔어. 나 이렇게 코에 딱 끼우고 말까? practice meeting이 많이 시작했어. practice meeting. 견뎌고. 몇번까지 견뎠어. practice meeting. 됐습니까? 뭐 그러다 이제 막 뭐 이따 기절하기도 하고 막 그러다 이제 점점 버틸 수 있겠다. 점점 하게 됐어. 됐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만나기 시작했어. 됐습니까? 네. 만나봤더니, 막 잘 사, 막 맛있는 것도 막 사주고, 뭐, 뭐 차도 막 사주고 막 이래. 그러고가 이제 뭐 하겠어? 인조이 미닝이 막 했지. 네. 그쵸? 인조이 미닝이 막 합니다. 그쵸? 막, 들고 놀고 있는데, 근데, 다빈이가 딱 봤어. 만나고 있는 거. 그쵸? 그래서, 어느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고 있는 거. 초이가 봤어. 됐습니까? 초이가 막 보고, 야, 너! 그 발꼬랑 지독한 사람이랑 만난다며! 막 그랬더니 뭐 하겠어? 쪽팔렸어요. 디나이 미닝이 막 했죠. 아니야, 안 된다고! 디나이, 아니야! 막 이러죠. 그렇죠? 디나이 미닝이 막 했죠. 그래서 그랬더니 막 친구가 막 몰래, 막 그래? 꼭 맞는 것 같은데, 다음번에 딱 봤을 때 친구가 사진을 탁 찍었어. 그렇죠? 탁 찍었어. 좀 만나고 있는 거. 그럼 사진을 막 들이대면서 막, 야, 너 사귄 거 맞잖아. 막 그랬더니 뭐 하고 이제, admit meeting이 막 했죠. 그렇죠? admit meeting이 했으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다 알려줬고, 계속해서 뭐 하겠습니다. 부터
keep meeting him 하겠죠? 네. 그렇죠? keep meeting him 하고 막 그런데 이제 슬슬 슬슬 몸에 막 두드러기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막 그래갖고 병원에 가봤더니 어? 아예 자 병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몸이 막 안 좋으니까 뭐 하겠어? 푸드오프 미팅이 하겠죠? 네. 이건 때 이거예요 이거 쓸까? 얘가 읽어야 되는데 쓸까? 푸드오프 미팅이 하겠죠? 네. 포스트폰 미팅 막 미루겠죠? 만나겠어? 어? 좀 이따 3시에 만나야 되는데 아 가면 막 어, 이렇게 막 지금 등덩이에 지금 종기 5개 났는데 6개 7개 더 생긴 거 밀겠지 자꾸 푸드오프 네. 미팅이 포스트폰 미팅이 하겠지? 네.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어, 병원에 가봤더니, 어? 병원에 가봤더니 더 이상 만나시면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스크 미리기 좀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쵸? 도저히 안 돼가지고 결국은 뭐 하는가? stop meeting him, quit meeting him, give up meeting him. 하고 안녕. 결국 헤어져. finish meeting him.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재미없죠? 됐습니까? 나쁘진 않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재미없대요. 아니에요. 넌 남아. 재미있을 때까지 내가 다시 얘기해줄게. 오케이? 됐습니다. 다시 얘기해줄게. 네, 뭐, 그랬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두를 좋아하는 애들의 공통점은 슬쩍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want to travel around the world 하고, wish to travel around the world 하고, hope to travel around the world 하고, decide to plan to run, 네, run은 아니고, 뭐,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언제 하게 된다, 투두를? 미래. 미래에 하게 된다라고 했죠. 그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들 했었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랑 아까랑 뭐 되게 비슷하네. 그쵸? 주어, 보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동명사의 형태와 쓰임은 동명사. 뭐, 예를 들어서 세계 여행하다가 travel around the world인데, 세계 여행하는 것 하고 싶으면, Traveling around the world is my hope. 이런 식으로 하면 주어겠죠. 세계 여행하는 것은 나의 꿈이다. 나의 희망사항이다. 됐습니까? 주어 역할을 할 때, playing basketball is exciting. 그래서 농구하는 것은 재미있다. 이것도 사실은 it is exciting playing basketball 하기도 하는데, 중학교 때는 안 가르쳐 줍니다. 그거는. My hobby is playing the violin. 내 취미는 보호가 뭐가 보호라 했죠? 뭐가 보호될 때 사실 보호는 명사 보호랑 형용사 보호 두 개가 있습니다. 어떤이 어떻다 될 때는 형용사 보호, 것이 것이다 될 때는 명사 보호라고 해요. 어쨌든 뭐 명사 보호든 형용사 보호든 것이 그러니까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이 것이다 됐으니까 이건 보호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롤러코스터 알 거고 뭐 액티비티 알죠? 네. 액티비티 뭔데? 활동. 네? 활동이죠. 활동적인 옛다. 이건 형용사, 얘는 명사. 그다음에 나의 희망은 유럽 여행 가는 거다. 아침 식사 하는 것은 네 건강을 위해 좋다. 영어로 편지 쓰는 것은 어렵다. 그녀의 취미 들 중 하나는. 이거 반갑죠? 네. 뭐, 다 있네요, 뭐. 그 다음에 병을 재활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깊은 물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얘를, 1번하고 똑같은 거는 동그라미 하고요. 1번이요? 네. 2번하고 똑같은 건 세모해주세요, 나머지 애들. 무슨 얘기인지 알 거야.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좋은 친구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 내 동생의 취미는 락 음악을 듣는 것이다. 그럼 얘기, 이게 동그라미 세모는 여기 밑에 여기까지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에 대해서 동그라미 할 건지 세모 할 건지. 오케이. 그 다음에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목적 역할 뭐뭐 하는 것을 이란 뜻으로 동사나 동사의 목적어도 되고 뭐의 목적어도 된다? 전치사의 목적어도 된다. 전치사의 목적어 먼저 설명할게요. 전치사
자. 이거 제안하는 표현이라면서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웠죠? 네. 6시에 만나는 건 어때가 뭐였더라? Why don't you meet at 6? Okay. Why don't we 아닐까? 그거 쓰고 싶으면. Why don't we meet at 6?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How about meet at 6? 그렇죠. How about meet at 6 하면 선생님한테 딱 건 맞겠죠? 그쵸. How about meeting at 6? 이거 조심하라 했죠. 이게 똑같은 표현은 뭐였는데 why don't we 여기 왔으니까 이거 동사 뭐야? 이게 제안하기 뭐 같이 하자고 하기 let's meet at 6 shall we meet at 6 how about meeting at 6 자 그래서 이 6시에 만나는 게 어때? 라는 표현을 how about을 썼을 땐 여기 왜 meet이 아니고 왜 meeting 해야 된다 그랬더라? 누가 안만 길어봤자 이 how about it 그거 어때? 다시 말해 6시에 만나다 어때요? 만나는 것 어때요? 만나는 것 어때요? 그러니까 만나다라는 meet을 만나는 것의 meeting으로 바꿔줘야 된다 했죠? 네. 근데 이 about이 품사가 뭡니까? 전치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사가 쓰인다는 얘기가 how about meeting at 6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가 뭐죠? 뭐뭐에 관심 가지다. Be interested in이고 이 in은 품사가 또 전치사. 그렇죠. 그러면 뭐 난 자전거 타는데 관심 있다. I am interested in riding a bike. 이게 ride a bike가 안 된단 말이죠. Riding a.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동명사가 뭐로 쓰인다는 설명,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사의 목적으로 쓰이는 건 아까 했던, 됐습니까? Consider meeting him. 됐습니까? Dislike meeting him. 네. Practice meeting him. 그렇죠? Finish. 갑자기 끝나버렸네요. 그렇죠? 안 만나? Deny meeting him. Mind meeting him. Keep meeting him.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걔들. 자, 그래서 enjoy는 누구처럼? Enjoy. 대표적이죠. I enjoy reading science magazines. 나는 과학 잡지 읽는 것을 즐긴다.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enjoy? 안만 길어봤자 I enjoy it. 그래서 enjoy라는 동사에 무슨어로 사용됐다? 목적어로 사용됐다. 근데 만약에 내가 뭐 과학 잡지 읽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I want to read science magazines 해야지. I want reading science magazines 하면 큰일 난다. 그렇습니까? Sarah is interested in watching action movies. Sarah는 저 액션 영화 관람하는 것에 뭐가 있다? 관심이 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atching action movie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y is Sarah interested in? 그렇죠. Why is Sarah interested in? She is interested in watching action movies. Okay, Tina is good at playing the flute. My puppy Max likes to take a bath. They didn't stop singing all day. He left the room without saying a word. 아 참, 이거 하면서 이걸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Stop은 누구처럼? Stop은 아, quick. Enjoy처럼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게 틀린 문장이죠? 두 번째. 둘 다 맞는 문장입니다. 네. 자, 그래서 뭔 얘기하고 싶냐? He stopped smoking. He stopped to smoke. Stop이. 예를 들어서. 아, 조금. 아니. 내가 막. 이씨. 막 이러고 있어. 막 이러고 있으면 동이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Stop! 이랬지. 그쵸? Please stop! 이랬지.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랬지. 그러면 나는 이 행동하는 것을 그만하라는 얘기거든.
그쵸?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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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stop. stop이지. 네. 그치? 그니까 위에 문장은 뭔 얘기 하는 거냐? 멈췄다. 그쵸? 그는 담배 끊었다 이 말이야. 맞습니까? 근데 밑에 건 뭔 얘기 하는 거냐? 그쵸? 너야 아무 잘하시잖아. 하다가 아 잠수 도저히 안 되겠어. 하시잖아. 맞지? 아니 요새 검은색. 아 요새는 아.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스탑이 되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스탑이 어떤 행동을 멈추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동을 멈추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아까 스탑은 주인만 된다더니 왜 그래요?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고 is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행동하 뭐야 이 행동하는 것을 멈췄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이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밑에 문장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y did he stop? Why did he stop? 무슨 뜻이냐? 그가 뭐했다? 멈췄대. 가다가 멈췄대. 왜? 담배 한 대 피우기 미안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는 why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why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스탑의 무슨 어가 아니야? 목적어가 아니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 아까 얘기했던 뭘 쓸 수 있단 말이야. 여기다가는 그렇죠. in order to smoke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탑이 어떤 행동을 멈추다라는 뜻도 있지만 알겠습니까? 길을 어떤 이동을 하다가 멈추다는 뜻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quit이란 말이야, quit. 근데 이때는 바꿔 쓸 수 있는 게 not move란 말이야. Not move. 그러니까 stop이 quit의 뜻도 있지만 not move의 뜻도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도 맞고 이 문장도 맞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나중에 그러면 선생님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수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뭐에 대한 얘기도 할 거냐면 이 try에 대한 얘기도 할 거라고 하죠. 네. 이 얘기, 얘 try에 대한 얘기는 뭐, 좀 들어본 적 있지만 try는 일단 뭐도 가질 수 있고 마치 누구 같아요? like랑 비슷해 보이죠? 네. 근데 내가 여기 like 할 때 얘 try 얘기한 적 없잖아. like 얘기할 때 맨날 like, love, hate, start, continue, begin 이것만 얘기했지 try 얘기한 적 없잖아. 왜 try는 like가 둘 다 가질 수 있다는 얘기할 때 왜 안 하냐면 try는 둘 다 가질 수 있다는 점은 like하고 똑같지만 얘가 오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뜻이 달라진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stop도 그러면 왜 stop을 왜 enjoy 얘기할 때 왜 얘기하고 왜 try 얘기할 때 stop 해야 되고 stop 뒤에 주인도 오고 to도 다 올 수 있네요. 그러면 stop도 try 할 때 같이 try 통에 같이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으신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얘는 뭐로서 다 가지는 거야? 목적어로서 다 가지는 거야. 근데 얘는 뭐가 아니야?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stop을 자꾸 어디다 갖다 놓고 내가 설명하는 거야? enjoy에 갖다 놓고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뭐 지금 100%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다음에 또 설명할게요. 일단 아,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내가 want 뒤에 to가 와야 된다 그러면 그 주인은 누가 되겠네. 그건 아니란 말이야. 어떤 경우에 want 뒤에 to가 온다? 어떤 행동하는 것을 원한다 라고 해서 want의 목적어인데 그게 행동일 때 to를 해야 된다고 했어. I want the singing bird 됐단 말이야. 나는 노래하는 새를 원해요 됐단 말이야. 됐습니까? enjoy 뒤에 그럼 to도 못 오네요. 이렇게 enjoy 뒤에 to도 못 오네요.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들한테 내가 어떤 문장을 보여주느냐? I enjoy mushrooms to be healthy. 어 선생님 이거 being으로 바꿔야 됩니다 막 이럽니다. 이게 뭔 얘기하고 있어? 내가 즐기는 이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이게 네. 나는 즐겨 먹는다 이 말이겠죠. 즐겨 네. 먹는다. 뭘 즐겨 먹는데? 버섯을 즐겨 먹는다죠.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왜? 건강해지기 위해서 버섯을 즐겨 먹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do가 오고 싶으면 doing이 돼야 된다는 거지 why에 대한 대답은 상관이 없어. 그래서 목적어로서 라는 말을 자꾸 얘기하는 거야. 목적어로서 to do만 좋아하는 애, 목적어로서 doing만 좋아하는 애가 동사 뒤에 what, 무엇을. 그래서 인터넷 서핑하다, surf the 인터넷이죠. 네. 그러면 인터넷 서핑하는 것으로 바꿔주고 싶으면 to surf the 인터넷 해도 되고 surfing the 인터넷 둘 다 해도 돼. 네. 근데 want 뒤에 가고 싶으면 I want to surf the 인터넷이고 I enjoy 뒤에 가고 싶으면 I enjoy surfing the 인터넷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무슨 수학 공식처럼 want the and to만 enjoy the and doing이 아니고 what에 끊어, 그래서 끊어읽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what에 대한 대답이네. 근데 이게 왜 enjoy 뒤에 있는데 왜 to do지? 틀렸네. 이렇게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규현이가 에라 난 모르겠다. 아니지? 그렇죠? 뭐 이렇게 설명이 어렵냐? 아니죠? 오케이. 그렇구요. 스미스 씨는 세차 사는 것을 포기해버렸고요. 기환 씨네요. 기환 씨는 세차 사는 것을 포기했고요. 너는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니 다음은 밤낮으로 춤추는 것을 연습했고 하필이면 연습했네요. 하필이면 딴 거 말고 연습했네요. 그래서 서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뭐 1, 2, 3, 4 중에서 답이 두 개인 거 보이죠? 됐습니까? 1, 2, 3, 4 중에 아, 네. 답이 두 개인 거 한 개. 오케이. 팔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단, 동사는 형태가 바뀌어야 될걸. 이런 문제는 뭐 이거 가지고 무슨 얘기 만들고 싶은지 우리말로 추측을 해낸 다음에 그것을 맞게 써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나는 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것을 하필이면 즐기네요. 원한다도 아니고. 됐습니까? 오케이. 어, 2번 이거, 저 이런 거, 이거 학교 서술형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지금 폰 핑 뜯는 거야? 아줌마가 시험이 끝나가지고 나 근데 이거 뭐야 쪽지 좀 보내고 가야 돼. 뭐 하라. 이것이 조금 넘을 것 같다 그래. 맨날 학교에서 자니까 그렇지.
맞아. 나는 아니 100점 못 맞으면 어떡하지? 차? 100점을 말하는 거야? 5개 안 틀린 걸 말해야지. 아 그렇네. 아 아니 그거 첫 번째 시험 5개가 개시였는데요? 이번에는 3개요. 전 2개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 어? 네 어? 아니 선생님 저희 너무 과대평가. 과대평가? 그렇대요. 아 그전에 시험 때 한번 봤어요. 나 봤어. 어? 아니? 아. 님. 다? 아니야, 너무 미안해. 평생 미안한 일도 많이 안 와. 아, 나 이거 진짜 이해 안 나. 아, 나 저거. 저거는. 어, 괜찮아. 그냥. 뭐라고? 이런.
아우 되게 귀찮게 하네. 자 똥개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힘들어요. 내가 뭐, 나 때문에 힘들단 말이야? 아니요, 설마요. 그러니까. 저거 뭐예요? 재밌어 보이는데. 아까 수업 시간부터 공부했거든요. 언제 알죠? 언제까지 끝내야 돼요? 엄마 보고 이쪽으로 오라 그래. 아버지. 응? 그, 네? 여보세요? 엄마 어디? 밴드 하나 가지고 와요. 아, 앞에 다쳤었는데요. 제가 너무 피도 있고 들어와가지고 다 뺐거든요. 아, 나 괜찮았습니다. 아빠나 천천히 와요. 어차피 아직 다 사셨으니까. 아, 그러면은 우리 나갈 때 연락할까? 아빠 한 얼마 정도 남았어? 한 5분 정도, 아, 한 7분 정도 걸리니까 좋아하라고 생각하세요. 알겠어. 이해했어. 알다 이거. 네, 워크.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네.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아. 미안해.